여기서 움직일 생각 없는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좋을 대로 꾸미고 살면 되는 거고, 결혼 준비도 하고 그러려면 카센터는 그만둬야지. 그게 빨리 정리해요. 남들 눈도 있고. 모자란 녀석이 아니라면은 여자한테 그런 일 하라고 하진 않겠지. 저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. 자주 들르고 해요. 내 사람이다 생각하고 보면은 서로 정들고 하겠지. 이왕 허락한 결혼이니까 지난번 내가 한 말들이랑 있고 잘 살아야지. 감사합니다. 아유, 내가 물을 들여온다는 게. 제가 갈게요. 아유, 나중에 올땐 내가 시키지. 그냥 있어요. 그냥 있으라고 하시니까 그냥 있어요. 괜찮아요. 그래도요. 무슨 생각해요? 내가 어떻게 준우 씨 같은 사람을 만났나. 어머니, 너무 고마우세요. 내가 뭘 했어요? 다 잘될 거라고 했잖아요. 우리 엄마, 윤정 씨 이쁘게 보기 시작하면 언제 반대했나 싶게 그러신다니까요. 이제 우리 결혼만 남은 거예요. 올라가면 식장 정하고 집수리 끝나면 가구도 보러 다녀요. 예. 아, 벌써 오시는 거예요? 야, 사장님 안 계시니까 좋으냐? 여기서 계속 여자친구랑 수다 떨고 있었던 거 아니야? 아유, 아니에요. 여태 얼마나 바빴는데요. 이제 잠깐 쉬는 거예요. 사장님, 쌤 어머니가 점심 뭐 해주셨어요? 아이고, 여자처럼 별걸 다 궁금해하네. 아이, 좀 맛있는 거 있으면 좀 싸우시지. 저는 이제 막 이거 짜장만 먹었어요. 그 저녁은 사무실 올라서 먹어. 사장님 안 계신다 수고했으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. 이야, 이제 사장님하고 이렇게 잘 되시니까 쌤이 인심도 쓰시네. 야, 언제 내가 야박했냐, 임마. 아이, 그런 건 아니고요. 이따 저녁 먹으러 올라갈게요. 어, 그래? 차 타고 온다고 피곤했었나 봐요.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. 저 피곤하면 집에 와서 쉬다 나와요. 운전은 준우 씨가 다 했는데 피곤하긴요. 올라가요. 예, 네, 그럼 좀 이따가 봐요. 대기 보겠다는 그 사람 내 남편이고요. 우리 애들 아빠예요. 나랑 결혼하겠다는 마음이 변한 건 아니죠? 일찍 나오셨네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전에 병원에서 봤을 때는 헬스카더니 오늘은 얼굴이 좋아 보이네. 회장님은 곧 오신다고 하셨어요. 아직 회의가 안 끝나서요. 앉으시죠. 네. 이제 결혼식도 며칠 안 남고 해서 같이 식사나 했으면 하고 저희가 모시자고 했습니다. 네. 지난번에 나연이를 따로 만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. 나연이 때문에 아버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직 나연이가 철도 없고요. 또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름대로 긴장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.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. 아, 아닙니다.
나윤 양을 한번 보고 싶기도 했고 나윤 양이 밝아 보이지 않는 게 마음에 걸려서 만났었습니다. 그저 제 노파심에서 그런 거다 생각을 하세요. 온실에서 화초처럼 곱게 키우신 따님이신데 결혼시키시려니까 그 댁에서나 아가씨나 마음이 좀 그렇겠죠. 이제 결혼해서 우리 처리가 잘해주는 수밖에 없지 뭐. 그래야 웃음도 돌고.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에서는 같은 포장재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실용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. 종이와 필름을 배합해서 안쪽에는 코팅을 하고 겉면에는 종이 재질로 가서 보관상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쌀 제품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도. 안지열 씨 오늘 수고 많았어. 실무지에선 모험이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난 한진우 씨 생각 전적으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. 유통기한을 최소화시켜도 재고관리만 철저하게 되면 오히려 상품 회전율이 높아져서 순이익도 상승할 겁니다.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좀 그렇고 언제 나랑 시간 내서 식사 한번 하자고. 수고해. 들어가십시오. 어, 여보. 당신 아직 회의 중이에요? 아니야. 지금 막 끝내고 출발했어. 당신 오면 식사하신다고 기다리시는 중이에요. 한 10분 정도면 도착할 거야. 그래. 오. 만났으면 좋을 분 같은데 한번 그려볼래요? 괜찮은 분 같다는 느낌 받았거든요. 교통사고요? 회장님이 어제 교통사고 나셔서 지금 병원에 계신가 봐요. 차 사고 날 때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아무래도 이상해. 누군가 내 옆에 있었는데 굉장히 행복해 보였어. 나도 그랬던 것 같구만.